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 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들의 이종섭 해외 도피 분노에도 좌파 탓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공수처의 출국 금지도 나몰라라 막무가내로 빼돌려진 이종섭 호주 대사가 이종섭 도주 대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최상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에 나온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밝히자는 것이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외압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대사를 정부가 나서서 해외로 보낸 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인입니다. 청년 해병대원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마치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이종섭 대사를 해외로 피신시키는 것을 보며 화가 나다 못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이라는 게 좌파가 놓은 덫이라니요. 언제까지 남탓하기, 떼쓰기식의 정치만 반복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외신에서조차 비판적 보도를 내고 있고 국민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신경 써야 할 지경입니다. 이종섭 도주대사 사안의 본질은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정부의 현실 인식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입맛에 안 맞는 국민 정서를 좌파로 몰고 가며 되지도 않는 현실 부정을 할 셈이란 말입니까? 당장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상병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MBC의 회칼 테러 협박,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당장 해임하십시오. 이제 대통령실이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대해 회칼 테러 협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자가 기자들과의 공개적인 식사 자리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정확히 호명하며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니들도 칼 맞기 싫으면 알아서 몸사려라는 테러 예고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 비판적 언론에 대한 협박이었지만 머지않아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까지 덮치겠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현진 의원에게 가해졌던 피습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혐오와 폭력의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교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10년 대담에서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해야 되겠다고 해서 폭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증오와 공격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자유는 테러 협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회칼 테러 협박을 해도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당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